성경 말씀으로 저의 간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떨리네요.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소망 1목장 또 팀킷 3학년을 섬기고 있는 한동윤입니다. 요번 토아치 가나도 선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BBS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 안에서 또 레크레이션, 그다음에 게임 스테이션을 로마서 12장이 저희 단기 선교팀의 매일의 묵상 구절이었고요. 로마서 12장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지 주님을 섬겨야 될지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선교사역,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주님이 저를 사용하셨다는 것에 무엇보다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유스로부터 청년, 청장년, 장년 그리고 사역자로 구성된 단기 선교팀은 하나의 주님의 군대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사역하는 모습에서 대단한 팀워크를 느꼈고요. 특히 세미한 교회에 주님이 또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주 큰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나도 미라클 철치를 방문할 때였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에 그곳에서 똑같은 사역을 작년에도 하셨다는 말씀에 처음에는 진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맨땅인데 방 한 칸과 부엌이 딸린 아주 조그만 집 그리고 옆에 있는 간이 건물 그것이 다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진짜 뭐라 표현하기 힘든 그런 장소에서 주님이 세미한 단기 선교팀을 사용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내년에 그곳 미라클 철치에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패밀리 나잇이 있던 날입니다. 갑자기 농구하던 중에 한 여자아이가 넘어졌습니다. 급성 천식이라고 그러나요? 에스마 어택이 갑자기 온 그 아이, 그 쓰러진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또 기도케 하셨습니다. 또 그 아이를 일으키시고 또 그 아이와 또 그 아이의 엄마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런 귀한 그 패밀리 나잇을 통해서 진짜 참으로 저에게 귀하게 다가온 한 순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에 있었던 단기 선교팀의 예배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요. 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의 큐티, 또 큐티 그룹과의 나눔을 통해서 주님께 주님은 저희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피곤하기는커녕 매일 독수리같이 나를 수 있는 새임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매끼 맛있는 식사로 너무 감사하고요.
매 예배 때마다 또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또 여름 성경학교로 또 커뮤니티 사역으로 서로 섬겨주신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매 순간 중보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우리 세미한 성도 여러분들께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에는 말로만 듣는 그런 은혜를 직접 가서 한번 체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